작가님 그 수십 년 동안 경매 해오시면서 작가님도 혹시 뭐 경매에 대해서 두려운 게 있으세요? 경매는 두려운 게 없어요. 없으세요? 예. 네. 어떠한 뭐 문제가 있든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경매를 왜 두려워요? 경매를 두려워하면 경매를 못 하죠. 경매에서는 두려움을 안 줘요. 단, 내 스스로가 두려울 뿐이지. 경매가 왜 두려움을, 경매는 두려움을 안 줘요. 경매는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경매는. 단지 내가 괜히 경매를 두려워하고 또더 나아가서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지, 경매 자체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경매라면은 이제 그 뒤따르는 게 권리 분석이라든지 가치 분석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게 뒤따르죠. 그럼 왜 그게 두려워요? 경매는 두려운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요즘은 옛날엔 좀 그런 게 없었지만 철두철미하게 책 앞에 놓고 공부해 가지고 입찰하고 내 물건 들어가고 고객들 해주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요? 내가 그래서 내 책에 강의에 내용이 그게, 볼줄 알고 읽을 줄 알고 판단만 하고 이해하면은 경매는 한다. 몰라도 된다. 돈 없으면 안 되지만 몰라도 왜안 되냐? 요즘 너무 정보가 홍수가 쏟아져 나와요.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른다고? 경매 정보지 그거 읽을 줄 알고 판단만 하고 이해하면은 경매해요. 두려운 건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지 경매 두렵지 않다. 그래서 경매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일까? 재테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일까? 재테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가짐이다. 내가 경매를 두려워하는 거지, 경매가 나를 두렵게 하진 않는다. 그 이제 경매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이런 거 받잖아요. 네. 확정일자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나 돼그 전세 보증금 이런 걸로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들이 믿는 만큼 믿음을 못 주는 게 확정일자예요. 아, 그럼 무조건 뭐 내일부터 지켜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확정일자 일반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확정일자 받으면은 좀 네, 안전하게 내 돈을 그쵸. 경매가 나가도 그쵸. 저 나중에 나갈 때 돈을 밖에 경매가 나가서 다 끝나도 받겠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그렇게 되면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확정일자라는 거는 이제 뭐 국민 저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뭐 동사무소나 해당 기관에서 도장 하나 꽉 그쵸. 띄워주는 거예요. 날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쵸. 날짜 확인. 근데 이거 날짜를 받으면 그 등기부상에 이제 등기부상에 접수번호에 걸려 있는 권리들하고 순위 싸움하는 정도예요. 순위 싸움. 순위. 예를 들어서 그 근저당 설정이 근저당 설정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뭐 20일 날 됐다. 근데 나는 근저당 그 확정 일자를 1월 21일 날 받았다. 내가 하루 앞섰잖아. 1월 20 아니 그렇죠. 2, 1월 19일 날 아니 1월 19일 날 받았다. 1월 19일 날 받으면 내가 하루 앞섰잖아. 그리고 1월 1일 앞섰으니까 내가 저보다 빨라. 그럼 소위 말하는 내가 선순위라. 선순위죠. 그러면 선순위가 돼버리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나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저당보다. 그리고 내가 배당 받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집에서 더 살고 싶어. 남은 기간 동안. 아, 이사 가기 내가 만만치 않아. 그러면 거기서 더 살고 있다가 새로운 주인한테 새로운 주인한테 받는 거야. 그만큼 그거야.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그 확정일자가 없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가, 확정일자가 예를 들어서 없었다가 아니라 없거나 느리다. 그러면은 근저당보다 느리거나 없으니까 은행에다 배당 신청한다고 돈 주나?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안 주는 거야. 내가 이제 저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어. 배당 신청해서 은행에서 돈 주냐 이게 안 줘. 안 주죠. 근데 아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순위에 따라서 주실 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3순위 근저당 이 사람들이 다 가지가 여기서 다 가지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 근데 내가 순위가 제일 4순위다. 근데 남는 돈이 있어. 그러면 그거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순위 싸움에 의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그 근저당보다 네. 선순위에 있는 경우 네. 이제 확정 일자로 가지고 네, 그렇죠. 대항력 이제 뭐 더 깊숙하게 나면 대항 요건의 네. 선순위 말고 네. 확정 일자에 의한 선순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통계가 정확한 통계를 내가 나오질 않았는데 네. 내 스스로 이렇게 그 전에 분석해 보면 네. 약간 선순위 확정이 한 10% 정도 될까? 그 정도 내외예요. 다 우순이야. 근저적으로. 그렇죠. 대부분 우순이죠. 대부분 우순이야. 네. 왜? 은행에서 선순위 그렇죠. 정하지 않아. 대출 안 해주죠. 안 해줘. 선순위. 네. 선순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거의가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확정일자가 아, 그렇게 늦어지면 네. 내가 확정일자 되고 안전하게 난 다 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안 준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사 가거나 이제 새롭게 뭐 집을 이제 얻으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보증을 지키려고 이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의미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놓는 게 좋죠. 아, 아, 왜냐면 의미는 없는 게 아니라 뭐 1순위에서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네.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신고하면서도 이제 그, 네. 그 다 확정일자가 네. 그냥 그 대행하는 뭐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지 자동으로 되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뭐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안 할 이유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미 선순위에 많은 금액의 그렇지. 대출이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일자를 위해서 확정일자에 의해서 그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돈을 떼이는 임차인들도 다 확정일자 받았다. 그렇지. 네. 90% 이상을 받았죠. 네, 받았는데도 떼었다라는. 네, 거의 다 떼는 거죠. 경매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시세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세조사를 잘 해야지만 내가 이제 이익이 얼마 남을지가 이제 계산되잖아요. 시세조사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나요? 시세조사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 시세조사가 네. 너무 그 정보력이 네. 그 SNS라든지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네, 네. 너무 아주 이제는 공유가 돼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시세 파악이 너무 쉬워. 옛날 같지 않고 막. 근데 이제 그 특히 주택이나 아니면 뭐 빌라, 뭐 주택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주택, 빌라 뭐 이런 그 오피스텔. 네. 사실은 시세조사에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주의할 점은 사실 없어. 통상적으로 그, 저, 한국감정원이나 네. 아니면 KB금융이나 호갱노노나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직방이라든지 많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그 가격 그 시세 그쵸. 그 내주는데 거기 거의가 공유가 돼. 몇 군데 한두 군데 보면 그냥 가격이 그냥 네, 나와. 그쵸, 나오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시세조에 어려운 점이 없다. 네. 그리고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 부동산 중개업소. 네. 중개업소 가서 보면 중개업소에서 다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 해가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모니터링 해간다고. 네. 그러니까 그 경매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그 해당 물건의 인근 공인중개사가 전화해가지고 아 거기 시세 좀 알고 싶은데 네. 내가 이제 사서 거기다가 그 사면은 매매하거나 네. 임대하면 거기다 이제 의뢰도 좀 하고 네. 등등 그럴 텐데 시세를 좀 알고 싶다 어떻게 네. 되는지 그러면. 그거 뭐 시세는 얼마지만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네. 한국감정원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정도예요. 요즘은.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제는 그런 거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토지나 상가는 예외죠. 그건 철두철미하게 예외죠. 왜냐면 이런 거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 거래사례가 워낙 많아갖고 시세가 금방 나오고 정보 제공업소에서 그쵸. 시세가 다 뻔하기 때문에 이제 시세 파악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 상가라든지 토지는 거래사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됐든 투자용이 됐든 간에는 그 인근 부동산 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적어도 두 군데 세 군데선 반드시 체킹을 해야 돼요. 시세 조사를. 그리고 그 시세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상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입점한 업체가 네. 입점한 그 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입점한 업소가 그 주변 상권하고 맞는 업소가 들어갔는지, 예? 생뚱맞은 게 들어갔는지, 예.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저기는 위치가 상당한데 생뚱맞은 업소가 들어가야 지금 예. 운영을 해,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저런 데다가 프랜차이라든지 조금 잘하는 프랜차이즈 하나 들어가면 그냥 상가 가치가 확 오르겠는데,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 잘 되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하나 잘 들어가면 상가 가치가 잘 올라가요. 그렇죠. 못 사고 올라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다 시세 조사가 좀 안 물려가지고 현장 조사예요. 발품 조사예요. 시세 조사뿐만이 아니라 네. 반드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세는 저런데, 살짝 그거 업종 변경을 노력을 해서 하거나 또 뭐 리모델링을 조금만 고치면은 저 시세가 좀 나가겠는데 같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가격도 별로 안 나가는데 네. 리모델링 싹 해버리고 업종 변경 싹 해버려가지고 그 요즘 간간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런 거 사가지고 네, 싸가지고 맞아요, 막 맞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이런 거는 뭐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 대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시세는 물론 이제 그 공인중개사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소 네. 또 인근에 그 인근 비슷한 매물이 그 부동산 그 저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 이런 포털 사이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거 분석해보고 그것도 다 결국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내놓는 매물이긴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현지에 가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잘 파악을 해보고 분명히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데 요건 가격이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다.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가격이 비싸지만 내가 조금만 더 요거 관심 있게 시장 조사하고 업종 변경하고 요거 싹싹 해버리면 리모델링 해버리면 요건 분명히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상가는 반드시 그게 체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시세 못지않게 주변 상권 파악하고 요 맞지 않는 상권이니까 요렇게 내가 변해버린다 그러면 그 가치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세 하는데 이제 그 파악의 중요점에 플러스해서 그 가격 상승 요인 정도 그거를 반드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는 항상 그 2차나 3차 보통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제 최저 가격 시세로 놓고 검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수익성 분석하고 자기 종잣돈 분석하고 뭐 등등 분석해야 될 거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하면 좋을 거예요. 이 부동산이 이제 상승이 있고 하락기가 있잖아요. 네. 이 불황과 호황 언제 이제 사는 게 좋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네. 상당히 좀 그 객관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동산을 사실은 객관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게 부동산이에요. 주관적 개입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주관적 개입이 그래서 그 상승할 때 사야 되느냐 또 하락할 때 사야 되느냐 네. 일반적으로 떨어질 때 사야지 다음에 남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 네. 근데 나는 아니에요. 떨어질 때 어디가 바닥인 줄 알고 어디가 떨어질 때 그쵸. 저기에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살 건지 아니면은 뭐 투자해서 투자용으로 살 건지 얼만큼 기다려서 사야 될 건지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부동산이 살짝 오를 때 사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뭐 반등은 그렇다고 뭐 최근처럼 그렇게 폭등하는 시세. 물론 폭등해도 거래는 다 됐어요. 네, 됐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등해서 거래가 되는데 그거 사는 사람들 바볼까요? 돈이 철철 넘쳐 흘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그 회사는 잘해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이 그쵸, 그쵸. 돈 욕심도 많고 그렇죠. 다 그렇게 뭐 어리숙하게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폭등할 때 그 사는 건 말고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격이 살짝 상승할 때 사는 것이 그게 타이밍이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고객들한테도 그런 이제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여튼 그 보통 이제 그 최근에 아파트 시장을 한번 보면 네.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봤어요?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야. 네. 최근뿐만이 아니라 네. 그 통계를 보면 네. 그 2017년도부터 네. 경매 통계를 보면 아파트가 다 100% 이상 감정가가 다 100% 이상이야. 내가 그 책에도 내가 그 통계 지표를 내가 다 기재를 네, 했지만 네. 다 100% 이상이에요. 근데 다 거래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뭐 바보라 그렇게 비싸게 사. 싸게 살 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그때 산 사람들 다 벌었어요, 지금. 네. 2017년도에 100% 산 사람들 다 벌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에이, 저거 그렇죠, 왜 네.
지금 왜 저렇게 비싸게 사? 그치. 100% 왜 사? 감정가에 100% 살 건 뭐하러 여기서 사? 네. 실거래에서 사지. 그쵸. 당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지. 그쵸. 그거는 부동산 투자를 사실은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100% 이상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네. 돈 더 아까워할 줄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욕심 더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요. 그만큼 향후 기대 가치가 있고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고 사는 거고 네.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투자용 아닌 또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 나니까 올란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아우 나 여기 꼭 서울에 그 저 동네 아파트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어 이게 실거래는 별로 없고 진짜 경매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네. 어, 난 더 비싸게라도 사야지. 사는 거예요. 사고 나니까 어땠어요? 다 올랐잖아. 올랐죠. 올라도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그게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느냐, 경기가 뭐 좋을 때 사느냐 이런 거는 주관적 그런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갈 타이밍에 좀 사는 게 낫지 않냐. 하락할 때 뭐 내가 지금 하락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사가지고 더 하락되면 뭐 저 참 좀 그렇잖아요. 그치, 그치. 뭐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오를 때, 내릴 때, 어느 타임에 사느냐에 대한 거는 네. 이제 그 객관적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어느 때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 안정 가격, 안정 상승 때가 타이밍이지 않냐. 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